네, 안녕하세요. 뭐 파이 대문 들어가서 봤더니 뭐 밑에 이렇게 뭐 이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제가 썸네일에 달았던 이게 이제 파이쿤 채굴에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중에 이제 그 일본이 17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이제 제로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지금 금리를 약간 인상했죠. 놀랄만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연기금에서도 비트코인을 좀 살지도 모르겠다라는 뉴스가 봤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야, 맞다. 파이코인의 그 투명성, 그 파이코인의 KYC, 그 다음에 230개국의 그 10억 명, 그 다음에 천억 개라는 거. 야, 이거는 연기금 펀드.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거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펜션 펀드, 경찰, 경찰 공무원, 사학연금. 야, 이거는 국부 펀드하고 연기금 펀드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는 파이코인처럼 매력적인 게 없겠구나. 정말 파이코인 대박이다. 엄청난 시장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제로금리를 17년 만에 이제 한 일본 연금이 비트코인 투자 카드를 만지작한다라고 기사가 나와서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세계 최대 연기금이래네요. 일본 정부 연금 투자 기금이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 다각화로 핵심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겠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금, 그 다음에 산, 아리백 같은 거, 이제, 탄소, 그것 때문에 이제 하겠죠. 그 다음에 농지 등 이런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이다. 비트코인이 왜 비유동성 자산이지? 기자님이 좀 헷갈리신 것 같고. 근데 일본 정부 연금이 한 약 2천조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으로 된다. 이랬는데, 조금 기사 내용 ESG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연기금은 우리나라도 그 코인베이스요. 미국 SEC에서 야, 니네 저기 비트코인 빼고 다 상장 폐지. 그 코인베이스이죠. 이제 코인베이스에 260억을 투자해서 이제 화두제가 된 바가 있고 이 펜션 펀드, 연금 펀드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 펀드는 자기네들이 종목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엔론 사태 났을 때 완전히 그냥 평생 퇴직금 다 날라간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펀드 지수나 들어가지만 개별 종목은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의 62%가 암호화폐를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당연히 비트코인은 들어가겠죠. 그랬는데 이 연금 펀드의 특성을 보면 야, 파이코인 대박이다. 제가 이거를 놓치고 있었구나. 연기금 펀드 같은 데서 사는 거는 이제 굉장히 장기적이고요. 굉장히 장기적이고 한꺼번에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천천히 그렇지만 끊임없이 가는 그런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이런 장기 플랜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민자용 고속도로 요금 이게 30년간은 그 받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이 시장에서 홀라당거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파이코인 같은 거는 이게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파이코인의 엄청난 미래 수요자로 되는 거죠. 제가 원래 이제 저 뉴스 보기 전에도 김인구 기자님이라고 저랑 이제 이분이 이제 이데일리 논설위원 할 때부터 제가 이분하고 잘 알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데일리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이론이라고 그래서 이게 파이노믹스, 파이 경제는 제가 아직도 딱 답은 못 내렸지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파이 얘네들의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은 아니지만 정말 제대로 된 경제 이론을
하이 코트에서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뭐 가령 이제 국부론한 아담 스미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뀐 산업혁명이죠. 래퍼곡선이라는 것은 이제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멜더스는 이제 인구가 드러나는데 식량은 이런 인구 지오그래픽 이런 쪽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카르도가 이제 근본이 제도 이제 비교 우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이론 20명 19 플러스인데 이제 20명에 대해서 이 김민구 전문 기자님이 이걸 쓰셨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하면서 이제 이 책에서 공부한 것 갖고서 그동안 파이를 계속 분석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파이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제가 가만히 보고 난 다음에, 야, 얘네들 봐라. 이게 지금 얘네들 하고 있는 거는 일반 여기 지금 뭐 공리주의 처음에는 공리주의와 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의 이제 꿀벌의 우화 같은 거는 꿀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야 우리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서 이제 꿀벌들이 일을 안 했더니 생태계가 다 무너지더라. 그래갖고 파이코인 하면서도 얘기했고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 제롬이 밴덤 얘기하면서도. 야 이게 몇몇 사람들이 무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렇게 작업을 하고 지분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핸드폰으로 나의 존재, 내가 파이에 관여하고 있다는 존재만 알려주면은 야 이것도 핸드폰만 갖고 이건 정말 10억 명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 식구들까지 공부하면 말이 10억 명이지 얘네들이 30억에서 50명은 본단 소린데 이렇게도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토마 피케티도 말씀을 드렸죠. 정말로 이게 부의 재분배. 이 경제이론이 항상 뭔가 그러니까 경제이론은 계속 어떤 사람이 뭘 내놓으면 그게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이제 그런 건데 결국은 이제 불평등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경제 이론을 파이코인에서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정리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첫째 기본적으로 정리한 건 뭐냐면 뭐 돈을 누가 있는 사람이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기회를 균등하게 갖는다라는 거죠. 핸드폰으로 파이 채굴하기만 하면. 근데 핸드폰이 있다고 해서 채굴을 다 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파이 코어팀에서 밝힌 유저는 1억 명이 넘고 파이오니어는 5,200만 명인데 그 5,200만 명한테도 트위터에서 좀 이렇게 파이를 팔로우 해주세요. 그러는데 5,200만 중에서 300만 명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파이 챗이나 무슨 파이 파이어 사이드 포럼에서 이런 아트 작품을 올려가지고 좋아요 눌러주고 파이 보내주고 하는 것도 이거 몇만 명,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까지밖에 안 한다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이 돼야 되는 건데 봇은 절대로 안 된다. 법인도 안 된다. 실명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고 당신이 핸드폰을 갖고 있고 그 핸드폰에서 파이코인을 채굴해서 파이코인 생태계를 통해서 당신이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의 결제를 이것으로 하고 있고 또 가치 저장을 하게 된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제 이론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당신이 사람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마다 내가 여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며
여기서 그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고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창으로 파이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는 보답이 간단 말이에요. 채굴률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유틸리티가. 이런 경제이론은 김인구 기자가 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이론에는 등장하지 않은 거지만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공리주의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평도 등도 있고 뭐 마르크시즈 사회주의 뭐 경기부양 뭐 창조적인 파괴 이런 수많은 경제 이론이 나오고 여기서 뭐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사회적 가치 뭐 시장 실패 그 다음에 희소제에 대한 욕망 같은 거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죠. 욕망과 희소성의 차이. 지금 비트코인 이제 몇 개 안 남았다, 몇 개 안 남았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뭐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프레드 마샬의 이제 가장 유명한 수요와 공급. 알프레드 마샬에 의해서 이제 이 결국은 경제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있었었죠. 그러면서 이거를 경제학을 만들면서 이제 세테리스 페리부스, 세테리스 페리부스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뭐 환율도 일정하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코로나 같은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정해진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 같은 이제 한계 효용 같은 것도 이제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캐리베커 같으면은 사람들이 뭐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꼭 합리적인 거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비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뭐 사람들이 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룸살롱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을 막 그렇게 많이 쓰고 세 명이 가면 기본 한 600만 원 정도는 500만 원, 600만 원 드는데 제정신으로 가겠어요. 술집만 놓고 봐도. 그리고 생각해 봐도 저도 최근 들어서 정신을 차렸지.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합리적으로 경제 활동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돈을 헛되이 쓰지는 않았겠죠. 근데 사람이 참 이게 합리적이 아니더라. 이런 이제 경제 이론이 계속 이제 있는 건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을 보면서 설명했던 게 이 소비자의 수요와 효용 가치. 그러니까 제가 효용 가치라는 말을 굉장히 즐겼었는데 파이코인은 그러니까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그래가지고 블록체인이라는 걸 통해서 암호화폐라는 거를 세상에 내놓으니까 세상에 공급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효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건 이 돈을 저 돈으로 세탁하기 위해서건 처음에 몇몇 사람들한테 효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 효용이 있으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높아져 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반에 시작이 됐지만 이게 나중에는 다른 용도에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월가의 금융기관도 알게 되면서 아니 뭐 금융이라는 게 브로커리지라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면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제가 장 바스티츠 세의 그 소비자 수요와 효용 가치를 처음 봤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게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행위에 의해서 구매자나 소비자가 필요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은 좀 부족한 게 있고 파이코인처럼 효용 가치가 넓은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장 바스티스 셀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을 많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학이 뭐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도 나오고 리처드 세일러의 행동 경제학도 나오고 뭐 승자의 저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지만 이런 위대한 경제 이론이 나왔지만 제대로 된 경제 이론은 나오지 않았다. 제대로 된 경제 이론이라는 것은 당신이 사람이라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은 당신의 존재 가치를 누릴 권리가 있다. 참 모든 그 바라는 세상이죠. 거기에 대한 것을 추구하는 게 파이코인이라는 거죠. 핸드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KYC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세상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출입구로서 그 브라우저를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파이노믹스라는 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이론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돈 위주로 경제를 본 게 아니라 사람 위주로 경제를 본 그러니까 물질 위주로 세상의 법칙을 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이잖아요. 물리학의 여러 가지 물질 위주로 본 거잖아요. 그 물질 위주의 법칙이 사람하고 맞진 않잖아요. 그래서 물질 문명 발달은 이루었지만 사람들은 계속 불행한 것이 많이 생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물질이 아닌 사람 기준으로 보는 건데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경제 이론이 파이코인이 최초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모바일 퍼스트도 그렇고 뭐 분산이라는 건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된 분산이고 거기다가 웹 3.0으로 거기 기여도 같이 인풋도 같이 하지만 나중에 산출도 표현도 공정하게 갖는 3.0이고 그다음에 유저 프렌들리 지구 환경 보호 그러니까 돈을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것 같아요. 돈을 돈의 관점에서 본 역사상 위대한 경제 이론가들과 달리 돈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어떤 이론은 없지만 인류학적인 고찰, 인문학적인 고찰, 그런 인간성에 대한 고찰과 컴퓨터. 그렇게 해서 야 얘네들이 파이코인이 지금 파이코인이 얘네들 몇 년 아픈 보내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이걸 알고 비즈니스 하는 것 같다. 기술을 많이 아는 사람도 이 기술 다음엔 이게 무슨 뭐 메타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엔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거 기술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주식이 테마를 잡고서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술 위주, 물질 위주가 아니라 야 지금 변화하는 세상에 물질로서 물리학의 법칙을 보고 물질로서 돈의 흐름을 보고 물질로서 경제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런 큰 시대적인 큰 흐름을 지금 이론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게 파이노믹스 아닐까.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전 세계 국부 펀드와 연기금 펀드가 암호화폐 투자 결정하는 게 올해 말에 어차피 파이에서도 오픈 메인넷을 만든다 그랬고 한다고 했고 올해 말에 EU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규제와 법규를 완비하겠다고 했으니 이건 내년도부터 파이코인은 정말로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런 걱정이 없겠구나. 이게 락업에서 풀리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걱정을 했지만 시장에 나오는 매물마다 연기금 펀드, 국부 펀드,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자금이 파이코인을 나오는 대로
박스로 계속 매집을 하겠죠. 박스권으로. 박스권으로 매집을 하겠죠. 그리고 천억 개가 다 채굴되는 데는 10년은 걸리겠죠. 10년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제로금리를 이제 포기해서 금리 정상화 시켜놓고 나서 비트코인을 산다 그러길래 이것 봐라. 연기금? 파이코인 대박이지. 파이코인의 경영 철학과 파이코인의 이 운영 방법을 보게 되면 연기금이 제일 좋아하겠네. 예, 오늘 충분 영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